오늘은 머이하고 자색양파 닭가슴살 잡채를 해요. 여러가지 당면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머이 대하고 머이 이파리 썰어놓고 삶은 거 썰어놓고 껍질 까서 또 자색양파하고 닭가슴살을 굴소스하고 참치액젓하고 생강마늘 넣고 간장 좀 넣고 사탕수수 설탕 약간 넣고 매실액기스 좀 넣고 식초 좀 한 숟갈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간단하게 닭가슴살하고 다리살 좀 해서 뼈를 발라내고 같이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지금 닭 한 마리 하고 양파 자색 양파하고 오직 머리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다이어트에 머리가 다이어트에 좋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되고 또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죠. 이게 자색 양파도 아주 이 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하고 닭가슴살에는 다른 이게 육류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있는 그런 그 심혈관 질환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없이 담백한 닭가슴살이 제일 콜레스테롤 걱정이 좀 없는 육류죠. 오리나 닭에는 이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양파나 이런 것은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을 하고 머리도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칼슘 철분도 풍부하고 안토시안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좋죠. 자색 양파는 주로 자색들이 좀 그렇죠. 아주 건강에 좋은 잡채를 하고 있어요. 당면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일단 머이 귀리밥에다가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겠어요.